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했어. 대략 20개 내지 30개 에피소드에 걸쳐서 CSS 그리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SS 그리드는 CSS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요거 세 개가 달라기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별도의 과목으로 뽑아둔 이유는 그만큼 활용도가 뛰어난 너무나 정말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존재한 건 아주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개념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최근 10년 사이에 웹 관련해서 최고의 기술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 CSS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섹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이전에 CSS 기초 과정,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w3schools.com에 있는 내용입니다. W3Schools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CSS3까지 공부하고, 리스판시브까지 학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온 걸로 가정을 합니다. 이 수업을 받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CSS 그리드 레이아웃 모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보면 헤더, 메인, 이렇게 라이트, 푸터. 보통 이렇게 돼 있죠. 헤더, 메뉴, 메인, 라이트 메뉴, 푸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샘플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에서 리스판시브하게 동작하도록 지금 이렇게 1부터 9까지의 어떤 박스들이 나와 있죠. 이 박스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상은 말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이걸 라인들이에요. 이 라인들이 그리드를 구성하죠. 보면은 이제 그리드 아이템 1번부터 쭉 9번까지 있고, 그리드 아이템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드 컨테이너 속에 아이템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컨테이너에 디스플레이를 그리드라고 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게 답니다. 디스플레이를 뭐 그리드라고 준 것, 요것이 요것을 이제 그리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주 짧은 하나의 문장인데 두 단어에 불과한데 그 기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판시브하게 구성이 되고, 인라인 그리드로 하게 되면은 다릅니다. 그때는 리스판시브가 아니라 고정됩니다. 딱 사이즈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인라인 그리드로 할 거냐, 그냥 그리드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칼럼 갭이라고 되어 있어요. 칼럼 갭은 이것을 이제 이 칼럼들, 블록들의 칼럼들 사이의 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우 갭은 이 로우 사이의 갭을 대는 거죠. 얘가 로우가 1, 2, 3이 로우고 1, 4, 7이 칼럼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50을 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에 칼럼 갭과 로우, 아니죠, 아니죠. 이 로우 갭과 칼럼 갭을 50과 100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하나만 적어놨을 때는 그냥 다 로우와 칼럼이 다 50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니까 요거는 그림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로우가 있고, 그리고 칼럼이잖아요. 칼럼이 있고 로우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가 갭이에요. 로우 갭과 칼럼 갭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이제 되는 것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칼럼 첫 번째 칼럼 갭을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이렇게 연속됩니다. 로우도 마찬가지 라인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블럭과 첫 번째 블럭, 1번 블럭과 4번 블럭을 합치려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네요. 그리드 로우 스타트 해서 1번, 이건 라인 번호입니다. 블록 번호가 아니라. 그리고 그리드 로우 엔드 3, 요거 마찬가지, 이것도 라인 넘버예요. 블록 넘버가 아니라. 그래서 라인 1번이 시작해서 로우 라인이니까 이거잖아요. 그리고 3번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이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져서 하나의 그리드 쉘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칼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칼럼 스타트가 1번, 칼럼 엔드가 3번이 되는 거죠. 여기 첫 번째 겁니다. 칼럼 스타트 1번, 칼럼 엔드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칼럼이 스타트 1번에서 3번 그죠? 됐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는데 1번 아이템 1번만 별도로 만들어지고 있죠. 아이템 1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칼럼 스타트 1번, 칼럼 엔드 3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게 되죠. 마찬가지 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그리고 1번은 로 스타트 1번, 로 엔드 3번 하게 되면 요거 전체가 하나의 블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웹페이지를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그냥 하나의 페이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이 헤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번 대충 이렇게 합시다. 다섯 개의 칼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번 칼럼부터 6번 라인까지가 헤드가 되고 그죠? 그리고 얘는 그 밑에 있는 로우들, 로우들 중에서 일정한 것이 메뉴가 되고 일정한 것이 또 칼럼 두 개 합쳐서 메인이 되고 두 개 합쳐서 라이트가 되고 그리고 칼럼 다섯 개 합쳐서 푸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